어제는 우연히 이시영 교수의 것을 보게 됐어요. 이제 요즘에 그 암에 대해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 사람. 지금 제가 매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근데 아무래도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암이 제일 약한 게 열이래. 그러니까 몸이 차면 그암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주심 유황 온천 사우나라고 저희 교회 가끔 와서 간증했던 구철우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굉장히 어려서 사망해갖고 자살도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땅을 판대기에 유황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보면 그 저야산을 자주 가는데 그 뜨끈뜨끈한 유황 그 유황수에다가 그리고 거기 막그 참수 장작을 막 깨면 그쭉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들 집사관이라고 했더니 뭐냐면 저분도 말기암 환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유 말기암 환자면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있어. 이 여름철에도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은 열이 약하다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왜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근력. 근력 운동을 하면 막 땀이 뻘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 그러니까 막이 몸에 이 열을 발산시키니까 이게 항암제야, 그 자체로. 천연 항암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초대권을 뭐 저희 부부 전도하라고 그 사람들 전도하라고 이렇게 줬었는데 아이 교인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간다니까 전화 주다 보니까 정작 우리 아싸리 가야 될건별안 남은 거야. 근데 그것처럼 이 열이란 거는요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건데 그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열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들은 아가페적 사랑, 그 신과의 사랑, 에로스적 사랑, 뭐 사랑과 연인과의 사랑, 필로스, 뭐 이제 형제간의 사랑 이걸 구분을 하는데 이 아가서는 구분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연인간의 사랑을 신적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내용이 뭐라 했죠? 예루살렘 북부 산지에 그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포도를 관리하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처녀딸이 있었는데, 처녀딸. 그 처녀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다고 했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오빠들이, 이 배가 다르니까 그 처녀를 엄청 부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씻을 시간도 없는 거야. 막 노동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포도원도 가꿔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겨를, 이 단장을 겨를이 없어요. 검게 그들렸죠. 근데 소름이 어느 날 포도밭에 갔다가, 어이구, 처녀가 이뻐. 그냥 하늘을 반해버린 거야, 하늘을 반해. 그 장례를 약속하고 멋진 결혼을 한다는 그이 사랑의 스토리인데, 러브 스토리. 우리 70년대 러브스토리 영화가 있었어요. 극장에서 충남 서천군 장안읍 신창동에 있는 그 중앙극장에서 이거 나잡아라 흰눈에서 막 뒹구는 그런 이 러브스토리 노래 유명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그 매혹적인 이 세련된 문장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술람미 여자, 술람미. 술람비 여자, 술람. 이 술람비 여자가 정원에서 이제 그 솔로몬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곁에서 머무는 동안 왕의 총애를 받는 큰 행복감에 이제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집의 초원과 골짜기에서 그 소박한 생활을
살면서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산 거야. 근데 축보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그냥 나의 길만 그냥 쭉 그 글만 이렇게 쭉 성실하게 그것도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뒷돈 처먹거나 뭐 이렇게 요즘에 뭐야 그 공항에서 세관 집단이 그 마약 사범을 그 이 빼돌렸던 거 그 우리 어마어마한 뭐 700kg 뭐 70kg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걸 걸렸잖아요. 그 어떤 경찰이 그걸 추적해갖고 잡아댔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겁니까? 근데 어디선가 압력이 와. 걔네들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말 안 들으니까 좌철을 시켜버렸네. 어디 저 말단 막 밑으로. 그거 뭔가 강렬한. 근데 이게 나는 그런 영화를 어디서 봤냐면 남미 뭐 에콰도르라든가 뭐 어디 뭐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막 마약 사범이 뭐 권력과 붙어갖고 야 근데 이게 뭔가 힘이 작으니까 세관 집단이 움직인다든가 그 경찰 상부에서 못하게 막는다든가 수사를 그리고 개 수사사를 막 그냥 좌천시켜버린다든가 와 그거는 뭐 영화에서 본 건데 이건 잡아놔야 돼. 근데 보니까 보도를 거의 안 해. 그것도 신기해. 우리나라 이 레거시 미디어들 있잖아요. 전부 다 반성입니다. 그런 거 떠들려고 있는 거 감시와 비판 대한제시가 그 언론이 그거거든. 고려한 탐행이거든. 근데 이제 그 이런 자기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정론집필. 아, 저 사람 뒷돈도 안 받아. 저 사람 어떤 압력을 해도 저 사람은 안 통해. 이렇게만 되면요. 오히려 더 큰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더 후원을 줘요. 나는요, 수십 년간을 왜 마음껏 개척 목회도 하고 마음껏 오로지 앉아갖고 연구하고 글만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응?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수조, 수십조 원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엄청난 기업의 그 장로님들이 양식껏 안 하고 양식껏 그 대신 목사님들만큼은 잔인하게 그 쓰지 마라. 그래갖고 나는 목사님들 막 돈 여자 문제 이런 그 어떤 언론은 막 그것만 추정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하는 데인데 아 그거는 좀 귀족들을 망하게 하잖아요. 대한제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배경을 딱 누군가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교회만 처박혀갖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뭐야 그 신무원과 안나가 저 사람이 됐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슬럼미 여자는 자신을 뭘로 표현하면 들꽃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 여러분 왕궁에 얼마나 많은 식물이 있겠어요. 어? 근데 그런 인공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 샤론들의 꽃 여기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과 슬람의 여인의 사랑이 막 불길같이 아까 막 그 유황 이 지심 따라 유황 뭐야 이 그 찜질방처럼 막 뜨거운 막 거기가 막 뜨끈뜨끈해. 내가 허리 좀 아팠거든. 내가 교통사고 났고 저도 아이언맨이에요. 이때 척추에다가 철심 박았었는데 딱 허리 아플 때 뒤돌아가고 딱 잠깐 5분 지나잖아요. 허리 하나도 안 아파. 야 신기하네. 그 원조가 되는 뭐 들어온다는 어쩐다는 건데 나는 그걸 과학적인 건 잘 모르니까 우리의 계통이 아니니까 신학과 철학이 내 전공이니까 난 잘 몰랐겠지. 근데 아무튼 예루살렘 왕과 슬람의 여인이 사랑에 깊이 빠져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져가요. 아 막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쭉 읽어봐야 막 진짜 달달해.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끼리 사랑하는 건요 달달해. 남들이 볼 때 부부끼리 맨날 싸워봐요. 그거 막, 프라이팬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못 잡아서 막 안 달랄 정도로 막, 그냥, 그래봐요. 사람도 누가 이쁘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는 역할을 했어. 토를 이렇게 강하게 해요. 못 느껴, 이 영적 동물들이래, 알아.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아주 온종일 기대주고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영적 동물들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이 이제 소를 향한 열망과 이 칭찬이 강렬해지면서 이제 사람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푸른 침상 위에 앉아서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던 그 여인들은 처음 만났던 당시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사랑의 발전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죠.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라고 하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발전한 것을 그 어떤 이 에로틱 드라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를 음미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순결하고 긴밀한 애정을 이제 아주 풍성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찬사. 사랑의 찬사. 자, 봐봐요.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면서 완전히 푹 빠져.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한 틀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자다.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깨우지 말라,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상호 사랑의 찬사. 이제 2장에서 1절부터 7절. 응? 상호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은요. 두 연인이 만남으로써 그 역동적으로 막 그리는 거죠. 이 만남. 8절부터 15절. 이 연인의 만남. 발음이 연자가 참 힘들어요. 연인. 그리고 이제 님을 그리는 술람미 여인의 독백을 막 그리는 게 16절부터 17절.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에요. 독백. 이게 이제 2장의 구도예요. 2장의 구도.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앞부분을 이제 이번 차례는 앞부분을 충실하게 하죠.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파로다. 이거는 지중해 중부 연안의 그 요빠에서부터 베드로 들을 때 요빠였죠. 요빠에서 북쪽 갈매산 지역. 이거 지도를 그리면 좋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이제 북쪽 갈매산 지역에는 거대한 평원지예요. 평원지. 그런 이제 그 어느 정도면 남북으로는 80km. 엄청 길죠. 그다음에 동서가 약 20km. 그런 넓은 평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부는 자기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중해 연안의 그 사론 지방은 우거진 숲과 비옥한 농경지로 가득 찬 땅이었잖아요. 그 사막지대 옆에 있는 그 옆은 황량한데 거기만 그렇게 아주 비옥하단 말이에요. 이곳 들판에는 봄만 되면 아름다운 꽃이 막 만발했어요. 그래서 막 팡대 화원을 연상케 하는데 이제 이 수선화는 뭐냐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매력을 가진 꽃이에요. 백합화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꽃이에요. 희고 고운 자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가시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오빠들이 막 그냥 엄청 이복 오빠들이 엄청나게 일을 시키죠. 그리고 막 포도원도 갖고 해줘, 양도 채야 되죠. 얼굴은 씻지도 못했죠. 막 그 고생하는 게 가시나무예요.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거, 내 인생 사업에 고통스러운 거, 내가 막 살아나는데 고통스러운 거. 제일 두려운 인간들이 뭐냐면 정책을 필 때 처음에는 달콤하게 아우 주택 없어요.
우리가 막 밀어줄게요. 막 사요. 그래서 아주 저금리로 한 1%, 2%도 싹 사게. 그 다음에 나중에 막 7%, 막 10% 막 이자를 올려버려. 그건 사기야. 자기의 정책을 좀 다, 나, 좀 좋아, 그게 사기꾼들한 짓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국가가 있었어요? 정부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왕이 왕을 만들면 네 아들들 군대를 끌고 가고 왕을 만들면 맨날 전진하고 왕을 끌고 가면 네 딸들이 가갖고 비서 역할하고 네 딸들이 온갖 고생 다 할 것이고 너는 세금 뜯길 건데 10분의 1씩 뜯길 것이다.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 4천년 전에 이 3,500년 전에 이미 부가가치세 이 퍼센테이지까지 맞춰놨어요. 야,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 막 엄청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관점을 갖고 있는 성경을 전 우주적이고 전 국가적이고 전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조그만 구멍을 깐 게 그 교회의 그 막 인원 늘리거나 아니면 막 자기 집에 돈 늘리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너무 축소시키지 마요. 근데 아무튼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니까 백합은 이쁜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자라면서 어떻게 돼? 찢어져, 이렇게 찢어져, 찢어져. 이거를요, 그 교단 중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이제 교단 신학교죠. 근데 그 교단의 마크가 뭐냐면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백합화가 삐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 떨기의 백합화. 그게 이제 교단 마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생교단인데, 한민족이 자생교단인데, 그러니까 자랄 때 그렇게 자랐더만.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백합화가 찢어지면서 상처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향기. 마치 한나 아렌티가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그 상처를 받았던 사람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상처를 이해하시려고. 아주 멋진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미국 명문대 그 교수님 됐다가 그 인생의 험함을 알고 바로 이 사람이 그 좋은 자를 내팽개치고 그 프랑스로 가가지고 그 자기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목욕 할머니 할아버지를 목욕시키는 그 봉사하다가 인생을 마지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희한한 사람인데 다 같이 보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다 할지라도 자기만 사랑하는 최고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 예표로 신랑이었고 예표로 신부를 그렸지만 그 실체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 비유해요. 그 여인은 왕을 숲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로 막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자랐도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럼 보면 볼수록 기쁘고 헤어지면 또 전하고 잘 자라가는데 왜 새는 시간 또 자라냐고. 그럼 해가 또 아침에 그렇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이제 그 사랑이 식고 미혼지잖아요. 그러면 근처도 못 오게 해. 근처도 못 오게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랑할 때가 참 뜨겁고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독일 사람들 약간 이게 좀 사고가 다른데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내 친구 목사가 부인한테 한 10년 전에 그 안방에 쫓아내버렸어. 근데 그 친구가 성은 P로 시작, P. 아우 큰일났네. 그거 좀 대충 나오잖아 한글은.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목사가 상담을 하는데 그 독일에서 심리상담학 공부하고 목사가 상담을 받아주더니 뭐라 하냐면
간단하네. 그건 부부가 아니야. 그 부부가 아니라고 부인이 선언했으면 그냥 그 여자 놔두고 너 그냥 딴 여자하고 그냥 결혼해라. 그래. 아니 우리나라 같은 목사 면직돼. 근데 이 사모 자체가 오 이게 아니 저거 신학공부에서 맞아.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적이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이 신앙이 매우 좋다고 봐요. 보수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아무튼 간에 사람 하나님 맺은 짝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 사랑과 행복을 깨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꽃을 해치고 열매를 따먹고 이제 땅에 막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이 이제 만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면 솔로몬이 그 험준한 산맥을 단숨에 달려요. 애타게 그리던 애인을 만난 그 기쁨이, 그에게 이제 넘치는 힘과 아주 강건한 취지를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힘을 줍니다. 사랑은 힘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사랑을 듬뿍 줘요. 뽀뽀 한번 해주면요, 그 사람은 그 맛에 그냥 신나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다니는데, 가는 아침에 출근한 뒷모습을 보고선 온갖 저주와 욕설과 뭘 다 막 쏟아부어버리면요, 그 사람 이제 직장 가면 그 부하들 다 죽었어, 이제. 그럼 지옥을 만드는 거야. 교회 가서 100번 기도해봐. 그게 지가 악마짓했으면 또 악마를 또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뽀뽀 한번. 이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그거를, 이 9계명에서 7계명에서 왜 금지하냐면은, 그거는 예수께서 여인을 보고 음료를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범죄자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하면 여인이라고 할 때 그는 헬라로 구내야, 구내. 헬라로 구내는 뭐냐면 유부녀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그 기타는 총각들은 아이고 손도 잡고 싶고 사랑하는데 난 연애 시절 뒷골목에서 뽀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부부는 아름다운 이런 이성으로 만들어서 서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연인을 만나고 온몸으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제 이 신자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달려왔단 말이에요. 성육신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해주는 신랑에게 그냥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나무 같지가 않아요. 백합화가 막 찢겨나가도 향기를 더 품어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